죽겠다. 치킨 먹고 싶다. 어머, 대박. 이 치킨 떡볶하고 안 떡볶해요. 저는 박삭박삭하고 맛있는 치킨 있으면 좋겠다. 치킨 알아요. 한국 치킨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럼 제가 말해줄게요. 1977년 룸스치킨이 처음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파는 첫 식당이었어요. 1982년 페리카나 치킨이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1984년에 KFC가 한국에 들어오고 곳곳에 식당을 열기 시작했어요.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는 치킨이에요. 한국에서 치킨집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치킨집에는 맥주를 같이 파는 곳도 많이 있어요. 맥주와 치킨을 합쳐서 치맥이라고 불러요. 한국 후라이드 치킨이 유명해지면서 맛과 스타일도 다양해졌어요. 치킨 맛있는 간장, 후라이드, 양념, 마늘, 그리고 파가 들어간 바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치킨 맛은 양념치킨이에요. 양념치킨은 끈적하고 매운 빨간 소스가 묻혀진 튀긴 치킨이에요. 소스에는 고추장과 케첩, 마늘, 콘 시럽과 향신료가 들어가요. 이제 지금부터 한국 치킨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 거예요. 먼저 떡국에 소금, 후추, 마늘, 마드 파도를 뿌리고 골고루 섞어서 떡국에 간이 배도록 두세 시간 정도 놔둬요. 떡국에 간이 배이면 튀김 옷을 입혀서 350도에 12분 동안 치킨을 튀겨줘요. 프라이드 치킨은 두 번 튀겨집니다. 처음에 낮은 온도에서 치킨을 튀겨서 치킨 튀김이 촉촉함을 없애고 더 바삭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치킨 살이 촉촉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튀겨줍니다. 양념 치킨처럼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 때는 후라이드로 만들어요. 치킨 양념하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달그 양념과 버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브러쉬로 달게 양념을 바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스 입혀진 달그 요리하는 거예요. 보통 치킨 나올 때 하얀 무도 같이 나와요. 1944년에 치킨 후라이드가 탄생하면서 한국 치킨 인기는 점점 커지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미국에는 많은 프랜차이즈 치킨 식당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독점 판매권은 본촌이에요. 본촌에서 간장치킨과 양념치킨을 맛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맛있는 치킨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